안녕하세요. 어쩌다 스위스에 살고 있는 스위스 농부입니다. 고프로 맥스로 고프로에 첫 입문하고 열심히 연구 중인데요. 오늘은 고프로 맥스의 배터리 실시간 소모량과 문제점 및 해결책에 대해서 집중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프로 맥스뿐만 아니라 전자기기를 구매 시 시간에 따른 배터리 소모량과 발열 상태는 항상 궁금하기 마련인데요. 이번에 출시된 고프로 맥스는 어떤지 고알모 초보자 스위스 농부가 자세히 테스트해왔습니다. 360도 촬영을 많이 할 것 같아서 360도 모드 5.4K 30프레임 설정으로 촬영을 시작하고 실시간으로 배터리 소모량 및 발열 상태를 확인해 보았습니다. 화면 보호기는 1분 후 꺼짐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. 실내 촬영이라 바람은 없고 실내 온도는 24도. 여름에 직사광선 하에 촬영을 하면 발열이 더 빨리 될 수 있다고 하네요. 바람이 선선히 부는 곳에서는 오히려 덜 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. 고프로 설정 조건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. 자, 그럼 이 조건에서 어떻게 되는지 실시간으로 테스트를 시작해 보았습니다. 중간중간 터치를 해서 확인을 했고요. 9분이 지났을 때 배터리가 90%까지 떨어지네요. 발열 상태는 괜찮고 그렇게 뜨겁지는 않았어요. 17분이 지났을 때는 81%까지 떨어졌고 발열 상태는 그냥 미지근한 정도? 이때까지는 막 그렇게 뜨겁진 않아요. 30분이 지났을 때는 배터리가 65%까지 떨어지고 발열 상태는 너무 뜨겁진 않지만 그래도 확실히 뜨거워지긴 했어요. 41분이 지났을 때는 절반 정도로 배터리가 떨어졌고 이제는 확실히 좀 뜨겁긴 하네요. 근데 못 만질 정도로 뜨거운 건 아니에요. 아... 그리고 45분쯤이 지나갈 때 발열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하는데요. 이렇게 고프로가 꺼져버립니다. 자세히 보면 카메라가 과열됨, 고프로 전원을 꺼서 식힙니다 라는 문구가 나오네요. 예상치 못한 현상에 좀 당황했고 마음이 좀 아팠지만 이어서 계속 테스트를 해봤습니다. 연이은 테스트에서 54분 후 배터리가 36%까지 떨어졌고요. 과열로 인한 고프로 맥스의 자동 꺼짐 현상이 한 번 더 일어났고 1시간 3분 경과 배터리는 24%까지 떨어졌고 1시간 11분이 지나서는 15%, 1시간 14분이 지나서는 배터리가 10%까지 떨어졌습니다. 1차 테스트는 여기서 마무리를 했고요. 테스트 후에 접이식 핑거를 보니까 고프로 본체보다 오히려 이 부분이 더 뜨거워서 핑거를 피고 삼각대를 설치해서 2차 테스트를 한번 다시 해봤습니다. 충전을 다시 해야겠죠? 하는 김에 충전 속도는 어떤지도 확인해 보았는데요. 3%에서 절반 정도 차는데 40분 정도가 소요됐고 완충되는 데까지는 1시간 20분 정도가 소요됐습니다. 자, 그럼 접이식 핑거를 펴고 삼각대에 설치해서 실험을 다시 해볼게요. 15분이 지났을 때 배터리가 82%였고 발열 상태는 미지근한 정도였습니다. 32분이 지났을 때는 배터리가 61%, 발열 상태는 살짝 뜨거운 정도. 45분이 지났을 때는 54%까지 떨어졌고 여기서 문제는 과열로 인한 전원 꺼짐이 다시 발생. 아, 그렇다면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? 제가 설명서도 다시 보고 다른 분들의 리뷰도 참고해서 고프로 설정 조건을 바꿔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테스트를 해봤습니다. 설정 조건에서 LED, GPS, 무선 연결을 끄고 360도 촬영에서 30프레임을 24프레임으로 변경, 테스트를 다시 해봤습니다. 17분일 때 82%로 떨어졌고요. 발열 상태는 양호합니다. 37분일 때 62%, 45분일 때 절반 정도인 52%로 떨어졌고 53분 후에는 42%로 떨어지고 발열 상태는 뜨겁습니다. 어? 발열 상태가 비슷한데 50분이 지나서도 꺼지지 않네요.
1시간 17분이 지나서는 13%가 되었고 아직도 한 번도 꺼지지 않았어요. 그리고 1시간 26분 후에는 4%로 바뀌고 그리고 나서 꺼지네요. 다음과 같이 설정 조건을 바꿔서 연속 촬영을 하니까 완충 후 촬영 시간 1시간 반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배터리가 다 끝날 때까지 촬영했을 때 얼마나 뜨거운지 궁금하실 텐데요. 맥스 이전 버전 고프로를 사용하고 리뷰해 주신 분들 보니까 군고구마 같다는 표현까지 쓰시더라고요. 고프로 맥스는 뜨겁긴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옷 만질 정도로 뜨겁진 않아요. 어쩌다 스위스에 살게 된 스위스 농부의 고프로 맥스 배터리 리뷰 편이었네요. 어떠셨나요? 고프로 맥스로 멋진 스위스를 많이 보여드리고 싶은데 진짜 날씨가 너무 안 도와주네요. 저번주, 이번주, 다음주 계속 비가 와요.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. 그럼 안녕히 계세요.